있고 임신 중이래요. 근데 아기가 아직 저기 모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젖을 끊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젖을 이렇게 아기가 빨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서 자궁 수축을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쩌다가 아기가 막 보채니까 어쩌다가 한번 먹이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정말로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먹이는 저기 이제 선생님들은 조금 아기한테 모유수를 해도 첫째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뭐몇달 만에 임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년이 조금 지났으면 엄마 가슴에다 곰돌이를 유성펜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아기 웃는 모습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아기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아기는 이제는 뭐 형아가 되니까 이제 젖을 말려야 돼, 끊어야 돼, 말려야 되는 게 아니고 끊어야 돼. 이거는 아기가 이제 나중에 먹어야 돼. 이렇게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곰돌이를 그려놓고 아기가 딱 먹으려고 했는데 곰돌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아기가 알아서 또 덮고 그래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젖을 조금 이제 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전몸살을 예방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나 있으신지. 전몸살. 네, 전몸살은 내가 너무 과도하게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전몸살이 와요. 전량이 많은데 막 아빠가 막 유전체를 건드려서 막 어때요? 푼다고 막 이렇게 친정 엄마가 만지죠? 이 유전체는 만지시면 안 돼요. 아까 기저귀 띄워주는 마사지를 하시고 스팀 타월도 수시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기 먹이기 전이나 유축하기 전에만 잠깐 하시고 전량이 아기가 맞아진다. 그럼 유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사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기한테 직접 물리시는 게 가장 도움이 돼서 아까 전몸살 얘기했죠. 전몸살은 안에 젖이 많이 차 있는데 이걸 안 빼줘서 전몸살이 오는 거거든요. 전량 적은 엄마는 전몸살 안 와요. 전량 많으신 분이 전몸살 오면서 안에 고여 있는 걸안 빼주다 보면 유선염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젖을 적당하게 너무 많은 분은 좀 줄여주는 거 차가운 걸 드셔요. 차가운 거 전몸살이 있을 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차가운 거 드시고 규칙적으로 2시간마다 3시간마다 아기한테 먹이시고 못 먹이시면 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도움이 돼요. 네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쌍둥이 모유 수유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쌍둥이인가? 아, 그렇죠. 쌍둥이도 모유수 다할수 있어요. 왜? 아까 기본적인 젖은 비 오면 비 오를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은 쌍둥이, 뭐 큰애기, 이쪽은 둘째애기 이렇게 해서 정해서 먹이거나 아니면 교차로. 아기를 교차로 그냥 같이 먹이거나 많이 나오는 젖을 먼저 먹이고 적게 나오는 젖을 적게 먹이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아져요. 자, 아기 한명 이렇게 세워앉기. 여기 한명 세워앉기. 이렇게 해서 먹이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 아기 먼저 먹이고 그 다음번에 우리 아기 여기 젖 먹이고 이렇게 해서 쌍둥이 다 먹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